두 번째 수수께끼의 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려산 정상에 위치한 NPC 떠돌이 세공사를 통해 수수께끼 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속한 고천주 이런 아이템에 옵션을 붙이는 컨텐츠인데 혼돈의 파편 이런 거를 꺼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떠돌이 세공사 아이템 제작 신속한 고급 천왕주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는 전용 무기가 있어야 할 수가 있고요. 아이템 옵션 힘 10에서 500 민 10에서 500 생명력 10에서 400 지력 10에서 400 치명타 확률 증가 1에서 5% 1에서 5%? 스킬 만화 감소 1에서 5 1에서 5%라는 건가요? 지상 몬스터 피해 증가 1에서 5 공중 몬스터 피해 증가 1에서 5%라는 거겠지? 경험치 증가 5에서 20%? 속성값 증가 1에서 5 스킬 피해 범위 증가 한 칸 스킬 사거리 증가 한 칸 강화 시 모든 아이템이 한 개씩 소비되며 혼돈의 정수 5개를 넣으란 건가? 무슨 급한 일이라. 자, 그러면 최상급 위주로 제작을 하게 될 거고 최상 제가 봤을 때는 5개를 넣으면 되는 건가? 어? 아, 재료는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네. 다시 뽑으시겠습니까? 아니 뭐야, 강화 누르니까 바로 빠져버리네. 공중 몬스터 데미지 플러스 1% 민첩 플러스 50? 5? 아니 50? 아니 이딴 게 맞아? 마나 감소 마이너스 2%? 지상 몬스터 데미지 플러스 5% 마나 감소 4% 민첩 플러스 10 생명력 20 경험치 증가량 플러스 5. 근데 이 상태에서 재료를 더 넣을 수가 있다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나온다? 지력 플러스 100인데? 힘 10. 하하씨. 아니 재료 더 넣으면 잘 나오는 거 맞아요? 속성값 1인데? 꽝입니다. 아니 장난쳐? 꽝입니다. 속성값 2. 아니 안 붙는데? 속성값 3. 힘 10. 지상 데미지 4%. 아니 근데 좀 확률이 이상한데요? 이게 맞나요? 어, 속성값 못 떴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졸업이라는 거 아니야. 속성값 뭐가 떴다 그럼 졸업. 지상 몬스터 데미지 5% 꽝입니다. 아니 근데 이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씩 돌리는 게 나은 것 같은데. 10 꽝 힘 120 힘 60 민첩 70 힘 40 마나 감소 4%. 아니네, 하나만 돌리니까 그냥 개 버러지 같은 것만 나오네. 아니 근데 이게 맞아? 지력 60 치명타 확률 증가 5%. 아니 뜨긴 떠. 하나만 넣고 돌려도 뜨긴 뜨는데 문제는 스탯이 너무 낮게 붙어요. 이거는 좀 잘 붙는데 스탯이 안 붙어. 스탯이 지력 50 이거밖에 안 붙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종종 뜨는데 5%짜리 맥시멈은 종종 뜨는데 스탯 플러스 400은 뭐 뜰 생각이 없는데 민첩 플러스 500까지 뜨는데 200도 안 떠. 민첩 플러스 200 봐봐. 이렇게밖에 안 뜨잖아. 확률이 왜 이따위야?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어. 아니 근데 봐봐, 힘은 최대 500, 민첩은 500, 생명력 400, 지력이 400인데 뜰 생각을 안 해요. 계속 돌려볼게. 재료 많이 썼으니까 좀 돌려본데 민첩이 500이 300, 아니 200 넘는 것도 안 나와. 지력 360, 지력 20, 힘 40, 속성값 4.
일부러 저거를 엄청 높게 줘놨나? 아니 지력 이런 건 오를 생각이 안 하는데? 테스업이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혼돈의 정수는 최상급 제로니까요. 혼돈 말고 좀 낮출게요. 이걸로 보죠. 균형의 파편을 해볼까요? 자, 여기서 나오는 균형의 파편은 중급 재료라는 걸 알려드립니다. 중급 재료를 한번 돌려볼게요. 네 가지에다가 별의 원소 주머니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꽝입니다. 지상모사 데미지 4%, 지력 70, 40, 경험치 증가 15, 민첩 20, 속성값 4. 이거는 그건가 본데. 아예 그냥 5%가 안 나오게 막혀있나 본데요, 이거는? 치명타 3%. 어? 경험치 증가량 20은 나왔어, 근데 방금 전에. 그냥 확률이 낮은 걸 수도 있겠다. 어? 나오긴 나오네요. 치명타 확률 증가 플러스 5%가 맥시멈인데 나오긴 나와. 중급 재료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긴 나왔어요. 지금 49번 했거든요. 49번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 5%가 나왔어. 나오긴 나오는데 중급이나 하급으로 돌려도 나오긴 나오네. 근데 대신 나올 확률이 낮나봐요. 그리고 스탯은 맥시멈이 500이라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나오네. 500은 안나와. 500이 아예 안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번도 안나와서 500. 500이 뭐야. 400도 나온 적 없어. 400 근처까지도 나온 적 없고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것 같다. 좀 이상하다 이거. 랜덤 옵션이야. 뭐 RPG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힘 500 어림도 없어. 하나도 안 나와. 물론 힘 500이 속성값 5%보다 더 좋냐? 아닌 것 같다. 내가 봤을 땐 속성값 5가 더 커. 내가 봤을 땐 힘 500 늘어나는 것보다 속성값 5 올라가는 게 딜적으로 더 셀걸요? 그래서 힘 500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.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힘이 최대 10에서 최소값 10, 최대값 500이라고 했는데 500? 어림도 없어. 300 근처도 잘 안 나와. 그것도 안 나오네. 스킬 범위 증가나 사거리 증가 같은 거. 아 그렇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험치도 한번 해볼게요. 경험치 20% 증가인 것 같거든요? 어! 떴다! 스킬 사거리 플러스 1 떴어요. 떴는데 이제 뭐 광목천왕이 아니면 굳이 필요 없겠죠? 스킬 사거리 증가는 광목천왕이 아니라면 딱히 필요는 없어 보거든요? 다른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속성값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치명타율 증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광목이 아니면 안 낄 것 같고 광목도 안 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광목도 스킬 사거리가 막 부족해서 뭐 사냥이 안 되거나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. 그래서 별로 이게 스킬 사거리 증가가 모든 유닛에게 다 적용이 된다면 그런 개념이라면 그러면 쓰겠지. 그러니까 층진 플러스 3레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쓰겠지. 근데 그냥 얘만 올려준다. 광목만 한 칸 늘려준다. 그러면 뭐 굳이 쓸 이유가 없죠. 아 나왔다. 경험치 증가량 떴다. 자 경험치가 누구 경험치만 올라가는지 좀 볼까요 이게? 자질이 느껴지는. 자 그러면 956만이 나왔고요. 제 손바닥에 끼고 써봅시다. 경험치 증가량 플러스 15%. 아 15%라고 돼있네. 998만이 좋네. 624,000. 아 그러면은 증장 만들어나는 거네. 자 계산을 해본 결과 증장 천왕을 제외한 나머지 딜러들의 경험치 추가량은 전혀 없고요. 증장 천왕만 승리 경험치를 15% 더 가져가는 개념이네요. 그러니까 단군의 거울 15면 단군의 거울 1.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%면 단군의 거울 2개라서 제법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굳이 무기에다가 이걸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. 그냥 뭐 치명타라던가 공격력 속성값 이런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어 보이네. 경험치 추가량은 오클라 유저라서 내가 뭐 이제 용장 요런 거 위주로 용장이라던가 돈벌이 위주로 하겠다 하시면은 저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? 라는 느낌이긴 하네요.